되게 귀여운 이 남자. 타지에서 외로웠던 제 삶에 선물처럼 나타났어요. 네, 사장님. 저 곧 카페 도착해요. 한 15분쯤? 걱정 마세요. 제가 챙겨갈게요. 커플티 아니야? 제가 지금 잘못 본 걸까요? 황주원! 뭐하냐 너네. 너 뭐야? 이 여자 누구야? 아 여자친구. 황주원 빨리 설명해 드려. 혜진아, 좀 전에 얘기했던 사촌 누나야. 사촌 누나? 넌 사촌 누나랑 커플티 입고 셀카를 찍어? 응. 이거 누나 쇼핑몰 샘플인데? 이거 좀 전에 톡했는데? 오늘부터 알바한다고. 오늘 사진 찍기로 했었거든요. 오해하셨나 봐. 어떡해. 못 살아. 쎄했던 예감은 적중했어요. 사촌 누나가 누가 저렇게 합니까? 어휴. 뭐하냐 너네. 뒷문도 괜찮네. 진짜. 너 핸드폰 좀 치워봐. 커피 좀 놓게. 아 이거 제 거예요. 커버도 똑같아. 그거 우리 커플템인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주원이한테 얘기했더니 하나 사줬어. 저희 그 이쁜 건 알아가지고. 아 커플템인데. 근데 언니가 널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어? 가족치곤 좀. 아 깜짝이야. 혜진아 너무 멀리 간다. 돌아와 자기야. 웃고 있는데? 인스타에 네 사진도 너무 많고 맨날 네 물건 따라 사고. 잘 생각해봐. 그만해. 너무 이상한 얘기잖아. 하긴 좀 그렇지. 어디까지 컴플레인을 계속할 수도 없고. 엄마. 그러니까 상하는 건 많이 보내지 말랬잖아. 주원이네 좀 갖다 놓으려고. 알았어. 나 무거워. 엄마 끊어. 신발 어떻게 저렇게 딱 두 개가 있냐. 이거 오바야. 미쳤다. 언제 왔어? 뭐야. 맞다. 오늘 온다 했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같이 잤어? 웃어? 지금 그게 중요해? 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나. 주원 씨, 대체 사장님이랑 무슨 사이인데 맨날 저렇게 붙어있어? 사촌이라고는 하는데 진짜 사촌이 아니라더라. 진짜? 웬일이야. 진짜 사촌이 아니라고요? 미안해 혜진아. 우리 가족일 너가 이해해달라고 바라진 않을게. 이것 때문에 헤어질 순 없잖아. 우리 사귀면서 단 한 번도 싸워본 적도 없는데. 아이고. 그리고 너 편해질 때까지 주인은 안 만날게. 누나도 동의했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응? 아 좀 웃어줘야지 나.
좀 먹어. 어떡해요. 이렇게 귀여운데. 아, 얼마나 예뻐. 아직 사랑하는데. 그렇게 2주쯤 흘렀을까요? 어서 오세요. 누나 왔다. 누나 왔어. 언니, 저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나랑 주원이 옛날처럼 지낼 수 있게 네 손으로 수습해. 그럼 나도 네 소꿉놀이 봐줄 테니까. 만나고 싶었으면 주원이가 연락했겠죠. 뭔데? 내용이 중요하다. 누나, 당분간 못 나갈 것 같아. 혜진이가 설득이 안 되네. 어쩔 수 없네. 혜진이가 우선이지. 난 괜찮아. 매번 누나만 이해하라고 해서 미안해. 누나, 별일 없는 거지? 누나, 답장 좀 해줘. 오늘 왜 이러는 거야? 황주원. 사랑하는 그와 가족이란 이름으로 그를 맴도는 여자. 종일 너로 가득했던 그 시간들 지운다 해도 이미 내게 남아있는데. 이 사랑 제 힘으로 지켜낼 수 있을까요? 들어와요. 시간이 아직 이른가? 그러게요. 저 30분 늦을 것 같아요. 먼저 보고 있으세요. 저도 갑자기 친구가 집에 놀러와서 못 갈 것 같아요. 이제 둘만 있는 거야. TV 보면서 기다릴까요? 네. 아하. 휴지. 낭비가 심한데. 종국이 형이 보면 파 많이 내시니까. 성미 씨는 여친 없나 보다. 이렇게 황금 같은 주말에 데이트도 안 하고. 그쵸. 오늘 슬쩍 떠보죠. 연애 딱 한 번 해봤는데 사귈 땐 그러지도 못했어요. 한 번. 그럼 그 두 번째 연애. 나랑 할래요? 우린 짧은 시간 안에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됐어요. 귀엽다. 그러네? 아, 맞다. 아, 좀 불러 세워서 인사 좀 해. 야! 네가 어떻게 이래? 나랑 사귈 때 얼마나 됐다고. 바람이야, 바람이! 왜 이러세요? 누구신데 이래요? 내가 네 여자친구다! 어? 왜? 어머! 바로 때리는 거야? 지윤아! 쌍둥이. 우와! 내 남친이 쌍둥이였다니. 죄송해요.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 여자친구분한테도 죄송하다고 꼭 좀 말씀 전해주세요. 아, 유경이? 걘 그냥 뭐 친한 동생이라서 괜찮아요. 야, 왜 미리 말 안 해가지고 이 사태를 만들어. 지은 씨가 얼마나 미안하고 민망하고 부끄럽겠냐? 미안. 오픈 해프닝이 있은 후 우리 사랑은 무럭무럭 자라서 손 좀 봐. 어, 커플링? 와, 너무 예뻐. 잘 어울린다. 평생을 약속하게 됐어요. 짠. 야, 너 또 올리냐? 저희 젓가락 좀 주세요. 나 나초 먹고 싶어. 저거 집어줘. 뭐야? 알았어, 알았어. 빨리 줘. 흐른다, 한가. 솔직히 오래된 여사친이라고 해도 신경 쓰였는데 오빠도 무섭네. 남친의 형이랑 썸 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어머, 언니. 이 시간부터 웬일이에요? 아, 짜증난다. 아, 성민 씨 일어났어요? 오빠 지금 씻고 있는데. 성민 씨랑 되게 친한 사이신가 봐요. 그쵸? 세월이 10년인데. 웬만큼 친한 사이는 아니죠. 결투 신청. 근데 아무리 10년 친구라고 해도 연애 1년 한 거랑 비교할 순 없지 않을까요? 어, 10년 친구 아닌데? 네? 10년 사귀었었어요, 우리. 네? 내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뭔지 알아? 어떻게 10년을 사귄 여자친구랑 그렇게 지내? 저희도요,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어서 같이 커나가다 보니까 부모님도 알고 가족 같기도 하고. 나 만약 유경 씨가 형님이 된다면 자신 없어, 이 결혼. 지은아, 생각 좀 많이. 생각해보자, 우리. 어, 엄마. 밥 먹으러 왔지. 소원이? 어, 같이 있어. 잠깐만. 네, 이모.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집안끼리도 안 와? 네. 유치원에서 만나 친척보다 가까운 우리. 초중고등학교를 함께 다녔고 목표하는 대학도 같았어요. 네, 들어가세요. 3주 만에 우리 학교에 온 친구와 대학 선후배로 딱 붙어있게 됐어요. 삼수! 결국 갔다 갔어. 근데... 어, 맞다. 경영대 앞에 술집 새로 생겼던데 갈까? 준혁수, 콜? 나 완전 콜. 소연이 너 내일 되지? 연애가 시작되니 매일 즐겁지만은 않기도 해요. 짠!
대박적이다. 대박적이다. 말투. 대박적이다. 유미가 맥주를 무지하게 좋아하지. 이건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이건 좀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만해라 너도. 아. 예쁘다. 저 혼자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소원아! 어, 가방 똑같은 거야. 어, 유미야, 그 가방. 나 이번에 새로 샀어. 예쁘지? 그게 아니라 내 거랑 똑같은데. 그냥 이뻐서 샀어. 나 이런 스타일 좋아하잖아. 헐. 야, 쟤 또 너 따라 산 거 아니야? 됐어. 좋아 보였나 보지. 어릴 때부터 제가 산 것들은 무조건 따라 샀고. 뭐야 니네? 또 나 빼고 커플룩이야? 뭐야? 지금도 자주 그래요. 어? 이게 뭐야? 제 남자친구도 자기 것인 것처럼 전시돼 있었어요. 어, 잠깐만! 미쳤어, 최유미. 옷도 또 비슷하게 입었어. 어, 맞네. 거울이야, 뭐야. 어, 무서워.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뭐가? 맨날 나 따라 입더니 그 계정은 또 뭐냐고. 네가 뭘 봤든 설명할 이유 없어. 내가 뭘 입든 설명할 이유 없는 것처럼. 당당하네. 준혁이도 내가 사귀었으니까 네가 가져가야 될 것 같아? 내 거 같으니까? 그래. 네 거라서 그랬다 왜? 우리 엄마도 우리 과 애들도 준혁이도 다 너만 좋아하니까. 왜 저래? 우리 친구 그만하자. 그래, 잘 생각했어. 상처 주면서 붙어 다닐 이유 없잖아. 각자 알아서 살자 이제. 그래. 맞아. 전혀. 수원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너 내 하나밖에 없는 친구잖아. 어? 어. 이거다. 수원아 제발. 제발 수원아. 어? 제발. 일어나.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아, 어떡해. 어떻게 알고 이 타이밍에. 일어나. 아우, 소름 끼친다. 소원아,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야? 너가 뭐가 아쉬워서. 너 나 안 믿는구나. 내가 헷갈리게 굴었어 혹시?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아니면 대체 왜 그래? 사람 속상하게.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사주도 봐주나 봐. 그러게. 우리도 볼까? 에이, 난 사주 같은 거 싫은데. 잘 맞지도 않고. 재미삼아 보자. 왜, 결혼 전에 일부러 사주 보러 가는 사람도 많잖아.
그렇긴 한데. 안녕하세요. 오셨다. 아 근데 다 컴퓨터로 하네요. 요즘 다 컴퓨터로 해요. 어 진짜? 아, 옛날에 아, 책으로 했는데. 안 좋아. 네? 진짜 안 좋은가 보다. 두 사람 사이에 살이 꼈어. 같이 있으면 서로를 갉아먹는 사주야. 자기, 혹시 아까 사주 마음에 걸려? 그거 재미삼아 본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아, 아니야, 신경 안 써. 우리 맥주 한잔 할까? 그래. 나 잠깐만 전화 좀 바꿀게. 어. 여보세요? 어. 금방 갈 거야. 어쩌지? 나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어? 맥주 안 마시고? 응. 집에 가봐야 될 것 같다. 미안해. 뭐야? 사랑하는 재원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오! 고마워. 벌써 10시네? 나 가봐야겠다. What? 어? 전화가 뭐였을까요? 어. 다 왔다. 왜? 너 요즘 아니야. 잠깐만. 아, 왜 전화가 와 밤만 되면? 나 잠깐만 전화 좀 받고 올게. 어, 여보세요? 분명 이 남자를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 뭐가 잘못된 건지. 아, 오늘도 가잖아. 왜 그래? 경기도? 아니야, 어제도 갔어.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아, 알겠어. 꼬박꼬박 갈게. 민호 차. 차가 있어, 차가 있어, 차가 있어. 채원아. 여기가 너네 집이야? 저 남자가 나온 대로 손 잡고 다시 들어가야지. 그렇지! 잠깐만. 누구야? 어? 어? 사주 보는 분이시죠? 우리 아들인데 제가 한번 봐줘도 되죠? 와. 연기를 한 거야? 그럼 넌 왜 엄마 아닌 척했어? 끝까지 속이고? 너가 나 싫어할까 봐. 혹시 10시만 되면 집에 가는 것도 엄마 때문이야? 이게 다 뭐야? 엄마 있나? 집에 뭘 둬야 된다 그랬어. 분명히. 어? 나 여기서 지내면 안 될까? 뭐? 미안해. 다 내 탓이야. 엄마 저러는 거 자식이 나 혼자라서 그런 거겠지 싶어서 이해하려고 했던 게 잘못된 것 같다.
10시, 10시. 이젠 꼭두가 씨 노릇 그만할래. 엄마와의 단절을 결심하는 그가 안쓰럽기도 하고 그를 응원하고 싶었어요. 뭐가 있겠는데 여기. 나 다 왔어. 밥 차려 놓을게. 일 보고 빨리 와요. 응? 이게 다 뭐야? 내 사진은 왜? 꿈 아니야? 팟. 어머니가 여기 어떻게? 누가 네 어머니야? 너무 힘들다. 우리는 저주로부터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대로 그와 결혼해도 될까요? 타지에서 올라와 혼자 생활한 지 6개월. 주말에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친구 하나 없는 이곳에서 외로움을 버텨내는 거였죠. 정현 씨, 미팅 할래요? 2대2로. 미팅. 네? 미팅이요? 오. 아, 오늘 진짜 재밌지 않아요? 진짜 오랜만에 대학생처럼 논 것 같아요. 맞아. 그럼 이제 짝 정해볼까요? 그럴까요?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하나, 둘, 셋. 셋. 둘 다 얘 찍고 둘 다 얘 찍었어. 이번 주 토요일 시간 어때? 토요일?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에 두근거리더라고요. 아, 아니다. 아, 궁금하잖아요. 무슨 말인데요? 그게 빨리 사귀자고 말해주세요, 오빠. 사실 적당히 해. 나 여친 있어. 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미팅 때 친구 놈이 대타 띄워달라고 해서 그때 나간 거였거든. 대타기. 다신 연락하지 마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 기억나요? 미팅 때 김진환. 네? 요즘에 촉성 게임 있잖아요. 그거 자주 해요. 아, 그거 저도 하는데 그거 진짜 재밌지 않아요? 저도 그거 하는데. 내일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애들끼리는 다 얘기했을 거라고. 만나자고 한 이유가 뭔데요? 나 여친이랑 헤어졌어. 헤어졌어. 그럴 수 있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내가 실수한 거 알아. 근데 너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서. 너랑 제대로 시작해보고 싶어. 저거 갈아탄 거 아니야? 초고속 환승?
연애 휴일 2년 만에 찾아온 설렘을 놓치기 싫었어요. 아, 놓치기 싫었대. 오빠! 그래서 나 찾아봐라. 그의 진심을 믿기로 했죠. 짠! 짠. 이제 술 좀 마셨으니까 1 2 3 3 네이스. 오. 나 잠깐만. 천천히 조금만 마셔요. 어? 안주도 좀 먹고요. 나 그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갑자기? 연락할게 정윤아. 미안 미안. 오빠! 갈게. 꼭 저런 데서 가더라. 급한 일이 뭐가 있어. 아이고 둘만 남겨지. 아 그러네. 어? 정윤 씨 미안. 나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 미안해. 저희도 이만 가볼까요? 저는 집이 가까워서 걸어갈게요. 다음에 봬요, 오빠. 아, 데려다 줄게. 어? 네? 거기서 느낌이 오더라고요. 들어가세요. 정윤아. 뭐야, 정윤아. 좋아해. 아. 처음부터 난 너였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걸까요? 매일 대화했던 사람. 나야. 어떡해.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런데 살면서 가치 있는 건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래. 공기나 사람 마음처럼. 야, 대단해 이거. 평소에 대화하는 건 다 나였고, 네가 통화하고 싶다고 하면 민호한테 메시지 전달해줬고. 제가 사랑했던 건 누구였을까요? 정윤이 어딨어? 나한테도. 저는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독사 신발끈 십장생 시베리아 같은 인간이 진짜 짜증나 죽겠어. 아 몰라 빨리 와. 나 다 왔어. 좀만 기다려. 어? 별것도 아닌 거 가서 그러잖아. 빨리 와 끊어. 아 부장님 퇴근하세요? 어.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 부장님 부장. 와 찬바람이 쌩쌩 부네. 웃는 방법을 알긴 할까? 왜? 무슨 일 있어? 있지. 아, 피도 눈물도 없는 독사 부장 있어. 아, 오늘은 내가 산다니까. 우리 500인데. 아니야. 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고. 아, 남자는 학생이고. 학생하고 직장인이구나. 직장인이구나. 오다 좋았다. 박 박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검은 봉지. 아, 뭐. 마음이 중요하지. 기념일이다 뭐다 뭐 이런 거 챙기는 거 진짜 막 그런 거 신경 쓰면 머리 아파. 허! 커플링! 장난이었나? 이건 이벤트네. 이거 전에 내가 예쁘다고 했던 거잖아. 또 침치듯 얘기한 거 기억하고. 네 미팅 잘 끝났고요. 저는 바로 퇴근하겠습니다. 네.
레이나, 여긴 어떻게...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우리 엄마야. 어?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자, 한 잔씩들 마시고 합시다. 아, 갑자기 잘한다. 어,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뭐지? 저또 의미가 있나? 어, 커피 아니고 차예요? 커피 질리잖아. 네, 잘 마시겠습니다. 그날엔 캐모마일이 좋아. 부장님 바뀌었어. 근데 문제는... 아, 이놈의 생리통. 아, 배 아프다고 했지. 제가 남자친구에게 했던 모든 얘기가 부장님 귀에 들어갔다는 거였죠. 남자친구가 파티룸으로 불러낸 날이었어요. 승진 축하합니다. 승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레인이 승진 축하합니다. 진짜 감동이야. 뭔 소리가 들렸어? 무슨 소리야? 집에 가. 그게 부장님. 부장님. 어, 레이나. 아, 뭐 쓰지 마요. 어머니와 모든 걸 공유하는 남자친구. 어? 술 취했어. 나도 이제 연애 하나 해볼까? 어? 좋다. 에이, 내가 남자친구라고 연애 절대 안 한다더니. 요즘 좀 외롭네. 하나 있던 남친은 딴 여자 생겨서 바쁘고. 에이, 왜 이러실까? 아, 안 돼요. 제 거예요. 어머, 어머. 어머. 강훈아, 네가 얘기해봐. 아, 됐어. 나 상처받을 것 같아. 아, 우리 미옥씨지. 진짜? 좋아해, 또 좋아해. 역시 내 새끼. 아, 밖에서 하지 말라니까. 너무 맛있다, 그치? 많이 먹었어? 네. 나 손 좀 씻고 올게요. 어머. 반지 너무 이쁘다. 나도 좀 껴봐도 되니? 네, 그럼요. 몸 관리 좀 해야겠더라. 네? 몸매 조금 실망했다고 하더라고. 남자들 은근 그런 거 따지잖아. 20대 후반이면 탄력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가자. 아, 저... 반지 달라고요. 그... 반지... 아... 이거? 어? 뭐야? 아니 뭐 내가 이거 가져갈까 봐? 가자. 몇 분 남았어요, 드라마? 어, 너 있잖아. 엄마한테 대체 뭐라고 한 거야? 반지 달라고 그래서. 어? 집에 오자마자 엄마가 울면서 다시 너 안 만나겠다고 하시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화내야 될 사람이 누군데. 너야. 네, 엄마. 다시 전화 걸게. 아, 어떡해. 이게 적반하죠. 와. 자기. 아까 내가 너무 화냈지. 생각해보니까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왔어.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온 건 아니고? 어? 어떻게 알았어?
어머니랑 같이 있으면 난 뒷전이고 이방인 같다고.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한데 난 엄마도 너도 중요해. 그래, 별이 없나. 많이 중요해라. 다 같이 잘 지낼 순 없을까? 예전처럼 잘 지낼 수 있을까요?